15. 전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83회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정성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들어가보죠. 첫 번째 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게 그 올해만 여섯 번째인데요. 이게 네. 사실 웃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우리 산업이 발달하고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 네네. 뭐 이런 사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막 올해만 여섯 번째라면 꽤 많은 건데 이 화합물질 누출 사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전북 지역 그 산업 1번지라고 하는 그 군산산단 그리고 서로 바로 옆에 있죠. 또 네. 새만금산단 두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전히 화학물질 사고가 꼬리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덩달아서 그 군산 시민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좀 전에 소개했듯이 올드레스만도 벌써 여섯 번째. 알려진 것만 지금 확인된 사례만 여섯 번째이고요. 그때마다 근로자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크고 작은 소동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 군산을 중심으로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제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어찌 됐든 일정 부분 네. 이제 기화되면서. 네네. 공기 중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 위험한 건데 네네. 이런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대피 요령 아니면 네네. 뭐 주민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제대로 작동됩니까? 그게 궁금한데. 네, 사실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군산 지역 화학물질 사고는 오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30년 이상 된 고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누출 사고가 터지고 하다 보니 문제가 계속 이어진 사건인데요. 따라서 이때마다 군산시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들이 좀 바뀌었죠. 네. 최근에는 재난 문자 메시지라는 것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하지 않아서 또 말썽이 난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9월 19일이죠. 네, 그때도 군산, 있었고요. 네, 옥식도동에서 있었는데. 네네네. 이때도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됐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뭐, 이때도 있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군산에서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게 가장 말썽이 난 게 바로 9월 9일 날 OCI 공교롭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OCI 군산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였는데 이때 그 사고 시간이 오전 8시 50분께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다행히 큰 문제가 큰 그 인명 피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진 네네. 않았지만 어쨌든 8시 50분에 사고가 터졌는데 군산시가 그 주변 마을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는 무려 30분이나 지난 9시 21분께 예, 발송이 된 거고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무려 30분이나 지난 뒤에 뒤늦게 발송이 된 거죠. 뭐라고 발송된 겁니까? 네, 거기에 내용마저도 흔히 뭐 당연히 재난문자 같으면 대피 방법이라든가 유령이나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 같이 담겨 있었는데 어떤 사고인지 설명이 되하고요. 문제는 그런 내용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자, OCI 공장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으니 가까운 땡땡학교로 대피하세요라는 문구가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주민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고 30분 뒤에 예, 30분 뒤에 더더군다나 더욱이 6분 뒤에 2차 문자 긴급 메시지가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사고 발생 했는데. 36분 뒤에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2차 문자는 2차 문자가 또 나갔는데 더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땡땡학교 가까운 그 초등학교 학교로 대피하라는 네네네.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죠. 대피하셨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예, 대피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창문을 닫고 이번에 2차 문자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라는 문자가 나간 겁니다. 바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문자 재난 문자를 받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피를 하라는 건지 네네네.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큰 혼란, 되레 혼란만 부추기는 사건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문자 메시지부터 전반적인 안전 매뉴얼 대응 대책을 재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만 여섯 번째고 네. 정성학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군산 산단 내지는 뭐 군산이 아니어도 네네. 이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주기적으로 좀 이게 그 매뉴얼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네네. 좀 훈련도 하고 네네. 뭐 그런 게 필요해 보이네요.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네. 시점인데 예컨대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 있습니다. 익산 같은 사례인데 익산에는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방청이라든가 관계기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문
이런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전문 기관을 이미 설립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죠. 자, 군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군산에서 처리를 못 합니다. 네. 따라서 익산에서 지금 출동하는 아, 시스템인데, 그래요. 예,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 지난 2월이었죠. 올 2월에 군산 산단에도 소방, 그 군산 소방서 산하에 화학 119 구조대라는 게 설치가 됐습니다. 군산 산단에. 문제는 제독장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네. 겁니다.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익산에서 군산 산단까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40분 이내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네. 자칫했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익산 외에도 군산에 똑같은 방제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건 뭐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사실 필요해 네네네.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 이슈 보실까요? 네. 최근에 네. 예산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네, 그렇죠. 지역에서도 새만금 그 개발 사업의 예산이 뭐 네. 78%가량 줄면서 네네. 정치인들 삭발하고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도의회 가보면 거의 저울 수준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사태가 삭발을 갔죠, 해가지고. 지금 예. 사실은. 그만큼 예산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 결국에는 영화제 예산도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 그래도 영화, 그 한국 영화진흥산업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들을 담당하는 기구인데, 그 영화진흥위원회에 내년도 그 예산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 일단 뭐 전체적인 그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은 올해하고 엇비슷한 네. 734억 원이 지금 편성된 걸로 이렇게 네.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요, 예, 그렇죠. 관련해서. 근데 이 가운데 이제 그 지방 입장에서 보면 네. 핵심인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지방영화제 지원 사업비인 건데, 네. 당초 그 52억 원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네. 기재부 심사를 거쳐서 9월 1일자로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됐고, 네. 이제 11월부터 이제 예산 심의가 본격화될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 52억이 편성됐었는데 네. 국회에 제출된 걸 보니까 반토막이 나가지고 25억 원 정도만 지금 반영된 겁니다. 네. 따라서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영화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가지고 절반된 예산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영화제는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단순 산술적으로 하면 절반으로 줄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건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전주국제영화제, 그리고 이제 네. 부산에도, 거기도 부산도 굉장히 크죠.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전국에 있는 50개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좀 전에 여기에 그 지금 자막으로도 좀 처리가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신블랙리스트가 아니냐. 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던 시기에 있었죠. 네. 문화예술단체들, 뭐 이른바 그 블랙리스트를 정해서 뭐 예산 지원을 네. 축소한다든가 지원을 안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례가 아니냐 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K무비가 좀 뜨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말 네. 그대로 지방 영화제 자체가 K무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톡톡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세계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예산을 다시 되살려놔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겁니다. 문체부는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뭐 신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좀, 강한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영화계에서는 문체부에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일단은 사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59조 원대에 대한 국세 지금 뭐 세수 펑크가 났다고 해서 난리가 네네. 났는데, 바로 이제 그 연장선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네.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은 단순히 블랙리스트하고는 가당치도 않다는 네네. 얘기인 거, 지금 일단 허리띠를 해명이지. 졸라맬 때다 뭐 예, 그런 이게 거겠죠. 문체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예산 전체적인 예. 문제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 이걸 가지고 자꾸 와전해서 얘기하는 거다. 당연히 그쪽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시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이 지금 근데 그렇다라는 게 이게 사실 1차적인. 문체부가 해명할 건가 싶기도 한데 사실 이게 1차적인 부분은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실 뭐그 노동계에서도 지금 많이 이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해하고 지금 뭐 대정부 투쟁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보조금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든가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을 네. 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네. 이런 것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됐다라는 게 바로 또 2차적인 해명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네,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인데 네. 세수 펑크 역대급이다. 뭐 그런 이제 기사들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규모가 네네.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 10조 정도 세수가 네네. 펑크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네네. 뭐 이게 난리 난다. 네네. 역대급이다 그랬는데 네. 그게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그 세수가 펑크나면 네. 이제 보통 이제 세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나눠지는데 네네. 결국 이제 지방세에 네. 걷는 거는 좀 일부분이고 네네. 대부분 국세로 걷어가지고 네네. 지방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그 지방에 네. 배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영향이 우리 지역에 올 수밖에 없죠? 당장 10월 달부터 올 하반기부터 우리 전북 지역은 영향이 시작될 겁니다. 예를 네.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지방세 구조가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래야지 피부가 좀 와닿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70% 정도는 국세청을 통해서 중앙부처가 걷어가는 국세 형태로 그렇죠. 가져가는 겁니다. 반대로 나머지 30%가 지자체가 직접 거두는 지방세 구조인데 네. 뒤집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세가 이렇게 그 세수가 59조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보다는 거꾸로 지자체에 그 파급 효과가 악영향이 더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전라북도는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네, 계산을 영향을 보니까 받는 겁니까? 일단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산을 해보니까 우리 전북 지역에 15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북도청 광역지자체가 있고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시군청이 네. 있는데 15개 지자체에 총 8천억 정도가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만평 보고 오시겠습니다. 면도 무엇도 다 벗은 이 자유, 나는 자유다. 난 자유야. 아, 예, 이분 요즘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해맑은 그 눈을 네네. 하고 계시는데, 네네. 여가부 장관이 교체되잖아요. 네네, 기존에 그렇죠. 김현숙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가. 네네.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여가부 뭐 책임 없어지는 겁니까? 아, 네, 뭐 지금 그럴 거라고 예,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제목의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중앙 언론 보도들까지 쏟아질 네네. 정도인데 사실 그 정도인데요. 뭐 여하튼 사실 비단 김현숙 장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좀 소식을 많이 중앙뉴스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주역이었던 우리 김현숙 장관도 굉장히 우리 네. 지역사회에서는 주목을 받았죠. 근데 사의를 표하고 예, 사의를 표하고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공교롭게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사의를 지금 표한 상태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 우리 정부 부처에 계시는 그 장관님들 그 보니까 누구 하나 그런 네네.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씁쓸한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정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